전남 광양시가 2020년 보육 분야 정부 포상에서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와 함께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광양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와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보육 분야 정부 포상에서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와 함께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41.5세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광양은 2018년 1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아동 여성 친화도시 비전 선포 등을 통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민선 7기를 맞아 최우선으로 추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그리고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시책들이 심의위원회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